오늘 온택트 우리 절 우리 스님에서 엄선한 유튜브 채널은 풍경소리 도겸 스님입니다. 도겸 스님은 천안 성거산 자락에 자리한 화엄사 주지신데요. 화엄사는 인재가 나오는 기도 도량으로 이름난 곳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풍경소리 도겸 스님에선 화엄사의 새벽 예불부터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부처님 말씀과 기도와 명상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들, 그리고 고구마 케이크나 매실따기와 같은 사찰의 일상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럼 풍경소리 도겸 스님의 콘텐츠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화엄사 고구마 캐기를 시작합니다. 짠. 고구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짠. 맛있겠죠? 우리 고구마 보세요. 완전 대박 났습니다. 오늘은. 완전 대박. 짠. 이상으로 고구마 마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최선을 다할 뿐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각가지 괴로움을 당할 때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노점이 보살님네 매실 따기로 왔습니다. 매실이 완전 이런 매실 처음 봤죠? 아주 아주 커요. 왕매실입니다. 왕매실. 왕매실이에요. 왕매실. 예. 네, 유튜브 채널 풍경소리 도겸 스님 함께 만나봤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진솔함이 담긴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스님께서는 언제든 서로 마음 나눌 수 있는 편안하고 좋은 인연이 되길 기원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요. 그럼 여기서 화엄사 주지이신 도겸 스님 줌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 유튜브 영상 보니 얼마 전에 고구마 수확하셨던데요. 고구마 잘 익었나요? 고구마가 작년에는 흉차기였거든요. 또 올해는 가을 비가 많이 온 탓인지 아주 풍성한 고구마 수확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님. 그 풍경소리 도겸 스님은 어떻게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 모임이라든가 가족 만남, 법회, 교도소 봉사 활동도 병원 면회도 모두 제약이 되어서 모두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연불이나 다란이 독성, 부처님 말씀을 낭독하고 저의 일상생활을 업로드하여서 서로 소통하고 포교도 하고 마음의 쉼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직접 편집하고 업로드하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님, 그 여러 콘텐츠 제가 봤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상 깊었던 영상이 팝콘 스님 행복 세상 교도소 회향 영상이었는데요. 그 팝콘 스님이 지난 봄에 입적하신 천안 자비사 해광 스님 맞으시죠? 그 인연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팝콘 스님하고는 청주 교도소에서 최초로 BTN 불교 TV 음악과 함께하는 버스킹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함께 봉사도 하고 유튜브도 같이 배우고 서로 공유하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폐암으로 입적하셔서 저에게 계속 봉사자분들과 같이 봉사를 해주기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후원이 끊겨서 재정이 어려워 소년원만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 스님의 교도소 봉사를 몇십 년 해오셔서 박권으로 해양을 해드리고 싶어서 봉사자분들과 평소 다니는 교도소에 박권으로 해양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영상 보고 많은 후원자님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계신데요. 그 라이브로 진행하신 영상도 많더라고요. 그동안 채널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지, 또 어떨 때 제일 보람이 크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편집하는데 조금 서투른 점이 많아서 뭐 잘못 부분이 많아요. 네, 콘텐츠를 선택하는 부분도 좀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서로 소통하게 되고 또 편안하게 차담도 나누면서 마음의 심신을 안정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좀 뿌듯했습니다. 네, 그 차담 나누시면서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풍경소리 도겸스님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가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다양한 콘텐츠와 많은 분들과 서로 소통하며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만들고 싶고요. 또 소년원 및 많은 교도소에 많은 후원이 되어서 자라나는 소년원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새 출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스님 정말 좋은 일에 많은 뜻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코로나로 지금 정말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럴 때 서로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유튜브 채널 풍경소리 도겸스님을 운영하고 계신 천안 화엄사 주지 도겸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울리는 아름다운 풍경소리가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